아이쿠, 맛있는 한국 라면의 정체. 한국에 미국인 제임스가 올라왔다. 우연히 한 끼를 라면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제임스는 라면의 신세계에 빠지고 말았다. 미국으로 돌아간 제임스는 그 라면 맛을 잊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그 라면 구입을 부탁하기로 했다. 제임스가 전화를 했다. 친구야, 라면 좀 사서 부쳐줘. 한국에 있는 친구가 말했다. 어떤 라면을 사서 보내줄까? 제임스가 말했다. RTA 라면? 그거 정말 맛 끝내줘. 한국에 있는 친구가 슈퍼마켓에 RTA 라면을 사러 갔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라면은 보이지 않았다. 제임스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다. 우리나라에 그런 라면은 없어. 그러자 제임스가 말했다. 가만 있어봐. 마침 내가 폰으로 찍어놨거든. 제임스는 한국인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그 사진을 바라본 한국인 친구는 크게 웃고 말았다. 제임스가 보내온 사진은 바로 너구리.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아이쿠,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